여기서 장사를 하겠다는 대담한 마음을 한번 그 네?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 가게에. 아, 여기 예전에 10년 전에 저 에이스 할 때 거기 이제 점장분이 아 잠깐만 이거 붙여드릴게요. 그때 점장분이었는데 다시 가게 하신다고 연락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이게 여기는 구매가 아니고 렌트예요. 아, 자, 자, 차에 저거 안 가요. 손으로 가, 손으로 놀러갈 때 절대 빈손으로 다니지 않아요. 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 왜요? 일하는 사람 좀 주셔야겠는데? 옛날하고 똑같은데? 사장님이어도 지금처럼. 지금처럼? 사장님이 승리는 거. 혹시 빵점 오면 잘 타야 돼요? 어떤 거? 샌드위치. 샌드위치가 인기가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샌드위치 사서 다음 달에 가져가려고 했어요. 추천하는 거 어떤 거 추천하시죠? 그냥 네. 가져가는 거면은 네. 이거 두 개 가져가시면 좋은 거 같아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아니요. 아이스크림 주셔도 돼요? 그게 왔는데 안 사먹혔다 이렇게 냉정한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커피 장비를 일단은 렌탈로 해서 사용기간 좀 가지면서 세일즈 보면서 추이를 지켜보자는 컨셉으로 했고 저하고 10년째 인연 되시죠. 김비영 사장님. 안녕하세요. 기계 어때요? 어? 기계요? 좋아요. 커피 맛 뭐 주변에 얘기해보면 뭐라 그래요? 아, 커피 맛 아, 좋대요? 네. 아니, 컵 사이즈 지금 뭐 쓰는 거야? 14, 16 쓰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14? 네. 다른 거는 16도 없고요? 사이즈 세달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커피가 맛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예전에 그 프랜차이즈 계실 때도 되게 친절하셔가지고 기억에 좀 많이 남았었는데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샌드위치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아침에 7시에 와서 빵을 구워요. 굽고 그다음에 만들어요. 어. 면물 하나 먹어보긴 한데. 그러면 세 개만 한 걸로 하고 한 개씩만 좀 먹어보고 가자. 네. 아, 사장님 그 선물 받았어. 이거 눈하고 아니야. 아. 모자랄까 봐. 아. 아유, 감사합니다. 배움인데 꽃다발 하는 게 알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잘 쓰겠습니다. 여기 모 경쟁사 그 어, 왼쪽에 되게 기가 막혀. 왼쪽에 커피빈, 오른쪽에 스타벅스. 바로 붙어서. 근데 거기다 백사이드. 가격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아, 옆집 가서 갔다 온 분들 피드백도 좀 있어요? 저기 스타벅스랑 커피빈보다 훨씬 낫습니다. 괜찮죠? 절대 그런 거 없는데? 빵, 빵을 넣어. 네, 빵이 부드럽다고. 응, 근데 빵 어울렸어요? 빵은 이제 노코멘트. 아, 어째 비밀한 얘기인데. 그 맛 괜찮은데? 네. 그게 되게 그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팬들 중에 인기 많이 있겠어요. 자기 자랑 좀 잠깐 해주시죠. 업계 경력 10년 옛날에. 진짜 그만 말씀하시고 가게 자랑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스페셜하게 밀고 있는 거는 샌드위치하고 수제청. 수제청이 메인으로 잡고 들어왔는데요. 사실 커피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별다방 콩다방보다 맛있다는 소리를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수제청을 버려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았어! 그게 다 프레스나인 정실장 이름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잘한다니까. 거의 만나면 잘해요. 여기 방문하려면은 여기 방문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논현역 6번 출구 나오시면 됩니다. 논현역 6번 출구. 여기 저 기계를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샌드위치 하시잖아요. 사이드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커피집이 있는데 커피를 주력으로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수준을 아예 버릴 순 없잖아요.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빨리 편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니까 점머신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약간 반자동처럼 조금 위장을 할 수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봐도 성엽식 커피를 뽑는다는 느낌을 안 주게. 아, 맞아요. 정말로 딱 오셔서
주신 거예요? 그거 엄청 비싼 거죠? 좋은 거 같은데? 딱 이런 말씀을 진짜 딱 하시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그 약간 뭔가 진짜로 말씀대로 성의 없이 막 그냥 자동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진짜 있어 보이게 편한 자동? 중에 찌꺼기가 저기 안 걸려가지고 저 고장이 좀 눌러요. 다른 애들보다. 세팅도 조금 더 자유롭고. 아, 세팅도 빠르고 그리고 청소도 굉장히 수월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신뢰가 돼서 정유실장님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나요? 일단 에이스를 오셔도 그냥 대충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현실감 있게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게 정말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고 그때서부터 이제 호감이 가가지고 이제 신뢰감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아 그냥 장사 속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땀봉이 잠깐 안 뜬 것 같아. 목이 메이는 것 같아. 감동적이었어. 어쨌든 여기는 그래서 일단 렌탈 프로그램의 가장 좀 대표적인 사례여서 좀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뭘 했다 안 했다 실체 같은 걸 좀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게 좀 욕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보여주면 약간 호감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일단은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비춰주세요. 이렇게 색깔 좋은 아이들 한번 이렇게 비춰주시고 다이어트 하러 오는 친구들이 오겠네요. 아, 네. 다이어트. 요렇게. 자, 핸드메이드 수제 요거트. 강도가 전혀 없는 금방 홈메이드 요거트고요. 이거는 이제 수제청. 이제 착즙 50%에 슬라이스 이제 50% 해가지고 이제 청을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강도가 요거처럼. 네. 근데 커피가 인기 더 많아. 네, 요거 반. 그리고 커피도 정말 훌륭하고. 직접 만드시니까 안전하겠네요. 네, 정말 아무것도 첨가제 안 들어간 순수. 그럼 정리할까요? 이제 다음 부분 이동하자. 예술해졌다고. Distribution of innovation. Your choice is revolution. Press 9. Copy Business Solution No. 1. Press 9. CU.KR